진짜 영감 있는 사람은 너는 몇 살에 물가에서 산에서 도로에서 너는 어떠한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다. 그 넘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너는 명가를 올려야 되고 너는 몇 년도 몇 살에 너는 구슬 또 한 번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줍니다. 저는 안녕하세요. 있죠. 100%. 어디 점보러 가면 명다리 올려라, 단명이다 이런 점사를 가끔씩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실제로 단명이 있습니다. 근데 퍼센테이지가 조선시대보다는 많이 줄었다. 왜? 왜 줄었을 것 같아요, 꽃님들? 21세기는 의료가 발달했잖아. 여러 가지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을 이어받을 수 있어. 그러면 진짜 영검이 있는 제자는 예를 들어 홍길동 몇 년생 몇월 며칠 당신 단명이야. 그냥 거기까지만 점사를 얘기했어. 그럼 되져야지. 단명인 누가 모르나? 나 말고도 철학이든 어디 저기에서도 다 너는 명이 짧다, 명을 이어가야 된다. 거기서 조금 영감 있는 사람은 죽을 고비를 세 번, 네 번 넘기고 몸에 흉터가 남아서 너는 명을 이어가니까 놀라지 마라. 이 정도까지는 읽어줘야 영감이 있다고 할 수 있죠. 진짜 영감 있는 사람은 너는 몇 살에 물가에서, 산에서, 도로에서 너는 어떠한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다. 그 넘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너는 명다리를 올려야 되고 너는 몇 년도, 몇 살에 너는 구슬 또 한 번 해라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줍니다. 저는.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테크닉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 원인을 얘기해 준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비켜가요? 어떻게 하면 제가 단명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? 그랬을 때 부적을 주거나 두 번째는 액막에 구슬해야 돼. 구슬하는 게 있고 이건 스탠다드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되게 돈 많고 능력 있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저 애동 때 내린 지 한 달도 안 된 데 전보러 왔어. 근데 당신은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이랬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그때 인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송도 신도시에 살아. 진짜 그 당시에 송도 신도시만 어마어마한 거야. 지금하고 레벨이 달라.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야. 뭐라고요? 이러고 막 화를 냈어. 진짜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일주일 안에 당신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믿고 굿 한 번만 합시다 이랬어. 그러니까 나도 무슨 똥배짱이었는지 모르지. 그 내린 지 뭐 한 달도 안 된 애긴데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돈이 있어갖고 그 자리에서 5만원권으로 돈을 쫙 올린 거야.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거죠.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바로 구슬했어요. 그리고 구슬 끝나고 2, 3일 있다가 이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. 15톤 트럭에 깔린 거야. 근데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, 몸 하나 다친데 뼈도 금도 안 갔어. 근데 그 벤츠 S클래스는 완전 너덜너덜 폐차시켰어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아니 나 죽는다고 해서 살린다고 구슬했는데 내가 차가 저게 몇 억짜리 차인데 내가 차 다 버리고 나 죽을 뻔했다 이런 거예요. 근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설명할 때 그때 애동이었잖아요. 근데 그냥 딱 그래서 살았잖아요. 내가 일주일 안에 죽는다 했는데 당신 굿 안 했으면 진짜로 나한테 전본 날로 일주일째 되는 날 당신 15톤 트럭에 깔린 거야. 이랬더니 이 사람이 순간 자기도 현타가 온 거지. 멍하더라고.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도 살려본 적이 있듯이 나머지는 긴 시간을 촛불을 켜주고 명다리를 확실하게 올려주고
여러 가지의 비방 같은 처방이 있어. 그래서 단명도 충분히 넘겨간다. 저는 점사 보다가 당신은 캔서야 튜머야 정확히 얘기해 주거든. 악성이냐 그냥 종양 근종이냐. 너 위암이야. 너 갑상선 암이야. 무슨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진짜 선생님 점 보고 나서 너무 찝찝해 갖고 병원에 갔더니 연기 일기 안에 다 잡아낸 거야. 위암, 갑상선암. 그래서 문자 증거 다 있어요.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.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 사람은 무당을 잘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거지. 미리 알려줘서. 부적, 치성, 굿, 명달의 촛불 발언도 있지만 귀인이 있잖아. 귀인이 나였던 거지. 병원에 가. 지금 가면 넌 살아. 간단해. 이렇게 누군가 귀인이 우연히 나타나서. 근데 그게 무당이 아니어도 친구가, 야, 나뭐 대장 검사하는데 너도 가. 뭐 같이 가, 같이 가. 그래서 나는 멀쩡한데 가보니까 내가 용종이 막 20, 30개 나오고. 그런 것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귀인이 된 거잖아.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이 돼서 귀인의 인연이 붙은 인연자에서는 나의 목숨도 아무 대가 없이 살려낼 수 있다. 그래서 단명도 충분히 명을 이어가고 조상에서도 그 인연을 잡아주거나 조상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주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명을 잇는다. 우리 꽃님들 눈꽃이 설명을 제대로 했나요? 우리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.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